1976년 1월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중국 청자가 인양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작은 사건은 이후 1984년까지 무려 10일차에 걸친 대규모 발굴 작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배는 고려를 거쳐서 일본을 왕래하던 중국 무역선으로 추정되는데요. 문화재 당국과 박물관, 연구소, 대학들이 발굴단을 구성하고 해군 잠수사들이 나서 합동 작업을 벌인 결과 청자와 백자, 금속 제품, 석 제품, 실기와 토기 등 무려 2만 8천여 점에 이르는 대량의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원송대 도자기 최대 보유국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신안 앞바다 해저 유물, 그 치열했던 발굴 과정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976년 1월 9일 한반도 서남단 도독도 앞바다에서 한가로이 그물을 걷어올리던 한 어부에 의해 수백 년간 바다 밑에서 잠자고 있던 중국 송원대의 도자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문화재관리국은 1976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해군의 지원을 받아 2차에 걸쳐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발굴에 앞서 먼저 현장을 보존하고 장소 표시를 하기 위해 부표를 설치했습니다. 1976년 1월 9일 신안 유물이 매장 문화재로 신고된 이래 조사 기획을 수립하던 중에 신안 현장에서 다량의 도자기를 도굴하여 암매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도굴을 방지하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 2차 발굴에서 바닷속의 유물 상태를 자세히 조사하는 한편 도굴될 우려가 있는 표면에 노출된 유물은 우선적으로 인양했으며 그때 목선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긴 나무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곳으로 조류의 속도가 빠르고 수심이 깊을 뿐 아니라 뻘물로 가려 있어 물속에선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군의 유능한 심해 잠수사를 기용했으며 고무보드와 목선 그리고 대형 군함을 활용했습니다. 1차 발굴 당시 해저에서 인양한 유물을 부선에서 본선으로 옮기는 과정과 처리 현황 등을 신문과 방송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1, 2차 발굴에 이어 1977년 6월 7일에서 14일 사이에 미국 해양고고학자 돈 키츠 씨가 현장을 탐사하여 지난 해저 발굴 조건이 과거에 예가 없는 어려운 조건임을 확인했으며 이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비 조사를 마친 문화재관리국은 1977년 6월 27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정식으로 학술 발굴 조사단을 구성하여 제3차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신안 해저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인양된 유물은 일괄 유물로 대부분 원대의 유물이며 일부 송대의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물들은 중국 도자기 연구와 문화 교류 연구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귀중한 학술 자료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양된 도자기를 종류별로 보면은 청자, 청백자, 백자, 균유, 백유 흑화, 갈유, 그리고 토기, 도기 등으로 그 중에서도 청자와 청백자가 가장 많으며 금속기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동전이 발견되어 큰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3차 발굴에서는 철제 구획틀을 만들어 선체 위에 가설하고 그 구획틀에 따라서 조사했습니다. 이 철제 구획틀 한 개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4m인데 그 내부를 다시 6개의 정방형으로 구분하여 유물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인된 선체의 가상 우현의 길이는 27.3m, 좌현의 길이는 23m로 추정됐고 선수로 생각되는 부분의 폭은 6m, 중심폭은 7.6m, 선미 부분의 폭은 6.7m인데 그림과 같이 4개의 철제 구획틀을 선체에 가설하고 하나하나의 구획에 따라 발굴 조사했습니다. 바다 밑에 깔린 뻘 때문에 물이 흐려 물 속에서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빨간색과 하얀색의 야광 페인트로 칠을 한 철제 구획틀을 만들었으며 공기 주머니를 매달아 기중기로 바다 위에 옮기고 밧줄로 바다 밑 안치 장소와 구획틀을 연결하여 서서히 물 속에 가라앉힌 다음에 선체 위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에 모선과 작업선 사이는 100m 거리를 유지시켰습니다. 구획틀, 즉 그리트 설치에 의한 정밀 조사에 따라 3차 발굴에서는 잠수사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빠른 조류와 제한된 잠수 시간, 그리고 어려운 잠수 작업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3차 발굴에서는 3,000톤급의 모선과 1,000톤급의 작업선, 그리고 잠수사 2명과 지휘자 보조요원 6명이 탄 2개조의 고무 포트 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안전을 기했습니다. 새로 건조한 작업선엔 잠수사 8명, 발굴단원 6명이 항상 대기하면서 잠수사들이 유물을 건져 올리면 그 유물의 위치, 생태를 그들에게 들은 대로 도면에 기록하여 실측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여러 조각의 나무로 만든 둥근 통입니다. 여기에는 대나무로 틀을 돌린 흔적도 있었습니다. 도면 실측을 마친 유물을 그리트별로 꼬리표를 붙여 실측과 세척 후에 포장을 하곤 했습니다. 독특한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춘 청백자들은 경덕진요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1977년 7월 26일 3차 발굴 조사가 절정에 이를 때 문인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현장을 찾아 발굴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3차 발굴에서는 1, 2차 때의 경험을 살려 망으로 된 상자와 포대 외에 에어포켓이라 불리우는 공기주머니를 사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간편하게 들어올렸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했던 공기주머니입니다. 3차 발굴에서 인양된 유물 가운데는 30 내지 40여 점의 남송대 최상급 용천요괴 청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는 대접, 화병, 향로 같은 우수한 작품과 희귀한 붓글씨와 음각된 글이 있는 자기가 발견되어 학계에 커다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목재 유물 가운데는 거의 완전한 상자가 모두 11개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것은 가로 71.5cm, 세로 53cm, 높이 42cm였고 상자들의 규격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목상자 외면에는 한문으로 대길, 자현 등의 붓글씨가 적혀 있었으며 유물을 담은 사이사이에는 한방약재인 창출이 뿌리를 넣어 충격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그 위에는 향목을 채워 움직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내부에는 10개 단위로 포장되었던 도자기들이 수십 개씩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측을 마친 다음 이 상자 안의 유물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수습 도중에 유물을 묶었던 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 흥미로웠으며 부식된 물질에서는 천으로 쌌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유물을 수습하는데 청자 주전자 뚜껑이 없어 궁금했었는데 그 뚜껑이 상자 밑에서 발견되어 또 한 번 시선을 모았습니다. 인양된 유물은 바닷물에 쩔어 있었으며 해충류들이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많아 이것을 제거하는데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이 같은 보존 처리는 사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유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 작성한 실측 도면은 80여 장에 이르며 촬영에 소요된 사진 원판은 수천 장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 참여한 발굴 조사 요원은 30명이고 해군 지원단은 심해 잠수사 58명을 포함해서 300여 명에 이릅니다. 보존 처리가 끝난 유물은 꼬리표를 떼고 그리트별로 유물의 굽 밑에 고유 번호를 기입하여 분류했고 이 번호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유물이 나온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종류별로 분류 작업을 끝낸 유물들입니다. 금속류 가운데는 촛대, 제기, 향로, 동경 같은 유물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기수나무 밑에서 토끼 한 마리가 방아 찧는 모습의 문양이었습니다. 석제품으로서는 맷돌과 벼루가 시선을 모았습니다. 자기 중에서는 용천요에서 나온 청자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 보는 네 개의 청자 양이 화병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물입니다. 용천요는 중국 제1의 청자 산지로서 여기서 나온 청자는 중국 도자기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가장 많이 수출됐습니다. 중국 용천요에서는 송대로부터 월주요계의 청자를 만들었고 남송 이후 그 질이 더욱 뛰어나 해외 수출 도자기로서 유명해졌으며 원대에 와서 다량 생산으로 작품이 거칠어져 명성을 잃기 시작하다가 명말에 와서 그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보는 것들은 모두 용천요계 청자입니다. 청자 가운데는 보살상이 있어 이체를 띄웠는데 머리는 파손돼 있었습니다. 청자 연정류 중에는 도사형, 물고기, 물소형이 또한 이체를 띄웠으며 귀대접을 비롯한 철반 청자 석점이 나와 시대 구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약을 가하는 약연과 약을 보관하는 합자입니다. 묵서명 접시에 물고기 두 마리가 생동하고 있는 청자반입니다. 전형적인 중국 냄새를 물씬 풍기는 대화병. 주름문 항아리. 여인이 팔을 베고 한가로이 누워있는 이 그림은 퇴침 밑에 새긴 조각입니다. 복숭아형을 한 백자 표주박입니다. 이 화분은 균여계통의 자기인데 두꺼운 기벽과 불투명한 유약을 두껍게 입힌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근육계통의 자기로서 미색의 칠흑같이 빛나는 유약을 씌운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길주요계통의 자기입니다. 송원대 청자 외에 고려 청자 석점이 발견되어 선체의 선정 및 항로 조사 연구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에서 왼편 것은 14세기 초기 중국 매병이며 오른편 것은 12세기 초기 고려 청자입니다. 지난 해저 문화재 발굴단은 세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에서 자기 7천여 점, 금속류 200여 점을 비롯해 많은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송원대 도자기를 갖고 있는 송원대 도자기 보유국이 됐습니다.